백인범 과장,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실지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력 종목으로 네이버, 알테라, 카카오, 와이더플래닛 이 네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전체적으로 일단은 플랫폼 기업이고요. 와이더플래닛은 조금 알체라는 AI 기업으로 알고 있고 와이더플래닛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주력하실 건가요? 네, 일단 네이버와 알체라 이 두 종목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의견이 좀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국내 유통기업들과의 제휴라든가 뭐 엔터사들과의 지분 교환에 따른 여러 주요 기업들과의 제휴 그리고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국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뭐 광고, 커머스, 콘텐츠 영역에서의 경쟁력 등을 감안해 보자면 향후 네이버의 이 플랫폼 경쟁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전에도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좀 박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의 주 요인 잘 아시다시피 쿠팡 효과와 그리고 네이버 주가에 대한 쿠팡과의 비교에 따른 투자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네이버가 어제 강세 요인 중에 일부로 작용했던 점도 이 네이버가 손자회사 라인테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47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등도 주목받으면서 전일 카카오의 신고가와 더불어 네이버 역시도 추가적인 강세를 노려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알테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뭐 알테라 역시도 이 네이버의 손자회사로서 네이버와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영상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테라 같은 경우 이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얼굴 인식 시장 규모가 작년 65억 달러에서 향후 2025년도에는 197억 달러로 연평균 24%의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 조정 시 주가의 하방 경직선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접근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알테라 주가 좀 접근해 보시기 좋은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방 경직성 확인 이후 반등 구간이 기대가 되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은 모두 플랫폼 주였습니다. 와이더플래닛은 빅데이터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주력 종목, 국내 플랫폼 대표 기업 네이버였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제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 47조 원대 추정되고 있어서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알체라 AI 영상인식 분야 전문기업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